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저번에 약속드렸던 대로 7800X3D 기반의 견적을 짜는 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 그냥 다음 달 월간 견적 올려드릴까 싶었는데 제가 4월 달 월간 견적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을 텀을 두자니 그때 되면 제품이 품절될 수도 있고 당장에 급하게 사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특별편으로 준비했습니다. 4070 리뷰를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 요런 이제 건너뛰는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 별도 편집도 거의 없이 자유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7800X 쓴다면은 무슨 보드를 사용할 건가요? 저는 사실 A620 보드로도 커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하급의 A620이 아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저급의 보드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7800X3D의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보드 품질이 떨어지면은 기본 전압을 약간 높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의 보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거 쓰자니 경쟁사의 i7으로 꾸미는 거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 차이가 별로 없어지니 적당한 수준은 뭘까? B650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650 보드를 클릭해놓고 확인을 할게요. 근데, 저는 대부분 7800XD 유저들이 순행보다는 공랭을 선호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i7 대신 이걸 게임 용도로 산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랭 쿨러를 쓴다 생각했을 때는 M보드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M보드 쓰면은 대부분 M보드가 어떻냐? 첫 번째 슬롯에 달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두 번째 슬롯에 달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다 보니, 이 밑에 포트가 두꺼운 글카 쓰면 가려지게 돼요. 4슬롯 가까이 먹는 글카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슬롯에 단다고 한들 거의 간섭 생기 직전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슬롯인 경우에는 100%, 뭐 4슬롯 짜리면 간섭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USB 포트라든지, 아니면 전원 포트를 제대로 장착을 못 합니다. 그래서 M보드도 웬만하면 저는 피할 것 같아요. 뭐 가성비 떠든다 해봤자 이거 뭐 M보드 제일 싼게 20만원이고 풀사이즈 보드 제일 싼 거면 25만원이니까 5만원 정도는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포트 가리는 거 없이 그리고 그래픽카드 장착 해제도 편하고요. 손가락이 요 들어갈 틈이 있어야 되니까요. 맞죠? 이런 큰 사이즈 보드를 쓰면은 아무래도 뭐 확장성도 좋습니다. 메모리 슬롯이 좀더 많다든지 아니면 PCI 슬롯이 많다든지 똑같은 슬롯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드 사이즈가 커지면서 쿨링에 좀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게 소자가 아무래도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이 보드 자체도 방음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보태서 M보드 쓴다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7800X3D의 전력 소비는 어떤가요? 게임할 때는 40에서 60W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보드 다 커버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 수준입니다. B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만 여러분이 N채널 MOSFET 기반으로 되어 있는 요런 터프 플러스 이하급에 미만급이라 해야 되나? 프라임 시리즈 이런 거 사면은 얘네들은 전력 소비량이 좀 증가하고 CPU 발열량과 전원부 발열량이 좀 증가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윗급부터 보는 게 좋아요. 다만 현 시점에서 이 대원의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모델은 품절 상태입니다. 품절 상태고 이거 29만 원에 사는 게 어려울 겁니다. 요것도 없는 모델을 봐야 돼요. 품절 얘는 좀 품질이 아쉬워서 넘어가. 요것도 넘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제품은 이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겁니다. 어로스 엘리트 레이아웃을 보자면, 후면에 USB 3.0 인상 포트를 많이 지원하고, C포트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뭐 CPU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해줍니다. 그런데다가, 보시면은, M.2 방열판도 넉넉하게 하나, 둘, 세개 커버될 만큼 들어가 있어요. 램 슬롯도 4개고. 분명히 아까 전에 봤던 애절하게 제일 저렴한 제품보다 뭐 M.2 지원 개수도 많고, 방열판도 넉넉하고, 램 슬롯도 지원 개수가 많고, 방열판도 좀더 크고, 훨씬 괜찮아 보이죠? 그냥 보기에도 이뻐 보이죠? 근데 이 보드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운드가 897이 들어가 있어요. 사운드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급의 사운드 칩을 썼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아쉬운데 그거는 외장 덱 같은 거 쓴다 외장 사운드 카드 같은 거 쓴다 하면은 별 상관없는 얘기니까 큰 페널티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가성비로 쓰기 무난한 것 같아요. 풀사이즈 보드 중에서.
그리고 에즈락보드도 비슷한 등급의 제품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품절. 이거는 이제 비슷한 등급인데, 사실 저는 뭐 특별히 나은 점이 없는 에즈락 모델을 만원 이만 더 주고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방열판도 좀 작은 데다가 보시면은 M.2 밑에는 방열판도 없고, 맞죠? 뭐 칩스 쪽에 LED도 안 들어오고. 이거 좀 그렇습니다. 예. 아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OL보드 보다가 방금 전에 에즈락보드를 한번 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아, 뭐, 네. 그래서 에즈락을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그러면 저 지금 성준님 추천하는 것보다 좀 괜찮은 놈 없어요? 사운드가 아까 걸린다고 했잖아. 요게 사운드가 좀 괜찮습니다. 전원부는 약간 밀리는데, 사실 720만 대도 여러분 알고 있는 790X, AMD 제품 중에서 가장 전력 소비량 높은 놈, 커버됩니다. 커버되고, 방열판도 충분히 크고, 얘도 M.2는 3개 정도 덮을 수 있는 방열판 지원해주죠. 슬롯도 3개를 지원을 해주고요. 맞죠? 후면 포트도 뭐 크게 부족함 없습니다. 사운드는 ALC 1200을 쓰기 때문에 897보다는 확연히 윗급의 칩셋 쓰고 있고요.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 불편 없이 쓸 테니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 이거 뭐 26만원, 5만원에 팔던 거 보다가 33만원에 파는 거 보니 좀 배알이 꼬일 수는 있어요. 아, 비싸다는 느낌 들 수는 있죠. 그러면은, 아, 이전에 거보다 확연히 나은 것도 아닌 걸 갑자기 오른 가격에 사고 싶지 않다라고 쳤을 때는 이 제품 한번 보세요. 실버나 화이트 톤으로 꾸미기 좋고 확실하게 튜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LED 드로우는. 근데다가 방열판도 독립 구성으로 세 개를 M.2 방열판을 지원해 줍니다. 특히 첫 번째 건좀 두꺼운 편에 속해요. 뭐 램슬롯 4개, 전면 C타입, Q플래시 기능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사운드는 ALC 4080 최신형 칩셋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장 사운드 치고는 괜찮은 편에 속해요. 인텔이라는 거 하나가 걸리긴 하지만 어딜 보나 뭐 모난 점 없이 무난한 품질을 보여줄 것 같은 제품이네요. 뒤에 C타입 포트 두 개나 넣어주고. 괜찮죠? 요 정도 끝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고급 제품 쓰고 싶다고 할 때, 엣지 품절이고, 이거, 라이브 믹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하급이고, 토마크 품절이고, 터프 플러스는 똑같은 제품이고, 카본도 품절 직전이고, 뭐 쭉쭉쭉 다 빼다 보면은, F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A하고 생각보다 차이는 없고, 크레이터는 애매한 모델이고, 그러니까 E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스틱스 E 올라가면은 이건 진짜 상위 제품처럼 보이죠. 엄청나게 많은 USB 포트, 그리고 편안하게 바이오스 리셋 시킬 수 있는 버튼과 CPU 없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가능한 버튼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디버깅 코드를 보여주는 창도 있고 표시창, 상태 표시창. 거기에다가 요 보시면은 M.2 방열판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LED가 들어오고 이 M.2 방열판 긴거 하나, 짧은 거두 개는 아시다시피 M.2가 4개 있으니까 저게 달려있는 거겠죠. 사타 4개, M.2 4개 충분한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품 정도 가면은 진짜 고급 제품으로 뭐 하나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CPU도 잘 잡아줄 거고요. 이 정도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보드 가격이 비싸진 않죠. 인텔의 고급 보드 고르면은 뭐 만만치 않은 가격이니까 가격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짜면은 7800XED에 보드는 여러분, 취향껏 가세요. 저는 쿨러는 RC1800 쓸것 같아요. 왜? RC1800에 시네벤치 돌려도 80도 초중반에서 멈추는 걸 생방송에서 보여드렸죠. 인케이스 들어가면 그 정도 거고, 오픈 케이스라면 79도, 80도밖에 안 됩니다. 수냉은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인텔 대비 강점인 거죠. 저걸 집어넣고, 보드는 아까 봤던 B650 어로스 엘리트. 이거 쓰거나, 사운드 좀더 나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은 B650 터프 플러스 쓰겠죠. 이 중에서 대원 CTS께 그나마 좀 싸니까 요거 집어넣을 거고요. 뭐좀 화이트 톤으로 짜고 싶다 그러면 B650A 쓸것 같습니다. 이거 쓸것 같고 화이트 톤에 사운드 4080 쓰는 거. 그리고 확장성 M.2 4개인데다가 US 포트도 정말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뭐 디버깅 코드도 지원하고 바이오스 리셋하기 편해서 오버클럭하기도 괜찮은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은 뭐 B650 E-E 이거 쓰면 되겠죠. 요 품질 자체가 E-E가
예전에 막시 히어로급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1000A 넘는 전원부 가지고 있고,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한 것 같아요. 7800X3D에 더 높은 거갈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메모리는 뭐쓸 건데요? 메모리에 돈을 아끼십시오. 어차피 메모리 오버는 600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가서 뭐 램타 더 쪼인다 얼마 차이 안 나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두개 쓰십시오. 호환성 문제도 타지 않고 적당히 6000까지는 한 10개 중 8개는 들어갑니다. 요거 쓰시면은 충분히 오버클럭 가능하고요. 송준님, 이거 그 색상이 녹색이라 보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뭐 방열판이 있어요. 메모리 방열판 장우 컴퍼니 치면은 나오는 게몇종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버하고 블랙은 품절이니까 요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레이 제품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여기에 녹색 방열판을 녹색 기판을 방열판으로 가리니까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뽑힐 겁니다. 메모리는 더 이상 돈 들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70Ti를 쓰든 4080을 쓰든 4090을 쓰든 7800X3D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게이밍 CPU는 7050X3D나 아니면 13900KS와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다 커버된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이 산다 그러면은 4070Ti는 게이밍 OC 제품 쓸것 같아요. 중급인 주제에 가격이 싸. 고주파 빈도 좀 낮은 편이고요. 요거 쓰거나 아니면 갤럭시 화이트 쓸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로 쓸것 같고. 내가 4080을 쓴다 그러면 4080 난상에서 눌러놓고, 이것도 어차피 크게 제가 추천한 제품이 차이가 안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제일 하급 수준이 이제 4080쯤 되면 아쉽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괜찮은 거 쓰다 보니까 이 게이밍 OC가 제일 싸. 저택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베어링 소음 때문에 쓰기 싫다는 분좀 있고, 그렇다고 만니꺼 쓰자니 만니꺼는 쿨링이 좀 떨어져요. 그건 아쉽고, 이글 쓰자니 이글은 소음이 좀 있고, 쭉쭉 빼고 토마호크 정도도 그냥 무난하게 쓸만하긴 한데, 제가 제일 마음에 가는 건 토마호크가 이 하급이잖아요. 그럼 뭐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2만원밖에 차이 안 난다 하면은 게임이 오시러 갈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괜찮은 거 쓰겠다 싶으면은 뭐 윗급 좀 올라가서 고주파 좀 감싸하고 트라이 프로저 쓰거나 뽑기용 감싸하고 터프 쓰거나 이렇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도박하지 않고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거 쓸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409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 안 깔게요. 만니꺼 빼고는 쿨링 문제 있는 제품이, 만니도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온도가 좀 높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만니꺼 빼고는 사실 뭐 쿨링이 크게 떨어지는 제품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리드텍이나 만니 이더 디스플레이 거 쓰자니 너무 네임 밸류가 좀 떨어져. 얘네들은 만듦새가 레퍼런스 기반에 가깝기 때문에 그 고급 제품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쓴다 치면은 4090은 일단 게임 락을 샀는데 고주파가 빈도가 좀 높더라고. 이 정도 급보다 좀더 높은 걸볼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취향 따라가는 거니까 90은 추천 안 할게요. 웬만 제품은 그냥 못쓸 제품이 아닙니다. 뽑기만 좋으면은 고주파도 안날수 있으니까 하급도. 저거는 그냥 가고 싶은 거 하십시오. SSD 같은 경우는 뭐 쓸까요? 가성비 제품 쓴다 그러면 PN91 당연코 가성비 1입니다. 불량률이 뭐 P31이나 P41 아니면 980 프로보다는 약간 더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어줍잖은 하위 브랜드보다는 불량률이 적은 편이고, 속도가 빠른 4.0 기반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980 프로 OEM이죠. 근데 10만원 하지 않는 가격, 1테라에. 이게 단연코 1이고, 그냥 고성능 모델 쓰고 싶다면은 B41 쓸것 같아요. B41이 진짜 하드한 테스트를 돌렸을 때 거의 최상급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 밑에서부터. 여러분 뭐 가성비 좋다 그랬던 MP44라든지 아니면 P5 플러스 다 밑에 있습니다. SN770도 그렇고 다 밑에 있고, 어우. 이거 해외 사이트거든요. 국뽕 차오르죠. 1위가 뭡니까? SK 하이닉스 P41입니다. 여튼 제가 직접 여러 테스트를 했을 때도 P41이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고 쓸것 같아요. 돈좀 쓰겠다면. 요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냐? 아니면은 고성능이냐? 사실 성능 체감은 안될 거예요. 성능 체감 안 되는데, 안정성을 더 한다 생각하면 돼요. 안정성이 6만원? 뭐, 데이터 값어치 있는 신분이면 넘어갈 만하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DLX1이 무난하지. 그냥 DLX1 쓰시거나,
L600 하이어터도 괜찮고, 좀 고급 제품 쓴다 그러면은 P600S 정도까지. 고제품도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산에 따라 맞춰가십시오. 이거나, 아니면 L600 Quiet. 요거는 이제 3단에 펜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고급 제품 쓰고 싶으면 P600X. P600X 진짜 찐 고급 제품 느낌 나거든요. 요거 한번 사보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할것 같고, 저소음으로 짜고 싶은데 싶으면 디파인 7. 요거 하십시오. 디파인 7이 컴팩트 모델 빼고 가셔야 됩니다. XL 가도 괜찮고, 근데 순행 안쓸 거면 XL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나노나 미니 쳐다보지 마시고, 컴팩트도 보지 마시고, 일반적인 클리어 타입, 요런 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30만 원 돈 하죠. 좀 비쌉니다. 요런 거 가시면 될것 같고. 자, 파워 같은 경우는 4090 간다면 850W에서 1000W 가시면 됩니다. CPU 전력 소비는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커버치면 되거든요. 850으로 넉넉합니다. 다만 뭐 차후에 또더 업그레이드 할지도 모르고 파워를 오래 쓰고 싶고 좀더 저소음, 고주파 빈도 낮게 쓰고 싶다면 1000W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 추천하는데 1000W는? 1000W 기준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FSP 가성비가 좋습니다. FSP 3.0 규격을 만족하는 것 치고는 가성비 괜찮거든요. 25만원이니까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추천드리고 1000W 여러분 850W 간다고 치면은 이제 이거 4070 Ti나 4080뭐4090다 850W로 커버 되거든요. 요런 거 갖다 쳤을 때는 일단 윗등급에 쓰려면은 이게 많이 꺼 쓰시기에는 케이블이 아쉽습니다. 예. 요거 3.0 규격을 지원하는 제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4070 Ti 같은 거 쓴다면 요거 가시고 4070 Ti 4070 Ti가 아니라 그 위급 본다 치면은 저라면은 똑같이 FSP 거쓸것 같긴 해요. FSP 3.0 규격의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쓸것 같아요. 요거 쓸것 같고 요거 20만 아니면은 뭐좀 비싸긴 하지만 시소니 요 제품 버텍스 요것도 인기리에 팔리더라고요. 아니 좀 가성비 모델 쓰고 싶다 그러면은 MSI 거 써도 되긴 돼. 아니 파워도 지금 상위 등급이 올라와 있는 애들은 못쓸게 없거든요. 뭐 GM850도 못쓸게 없고. 근데 일단 지금 충분히 많이 팔아보고 내가 생각에 괜찮다 느꼈던 거는 요 FSP 제품. 뭐 고주파 이슈가 있니 없잖니 그러는데 FSP 파워에 고주파가 자주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좀싼 말에 쓰고 싶다면 70Ti에 그냥 많이 클래시 2쓸것 같고 얘네들 요새 12핀 규격에 케이블을 제공해줘요. 여러분 3.0 규격이면 12핀이 무조건 포함되는 게 맞는데 12핀 제품이 전부 다 3.0 규격이 아닙니다. 3.6 규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 전력을 소비할 때, 뭐, 60, 70% 효율 이상을 보여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피크치는 전격 출력의 두 배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족시키는 좀더 고급 파워라 보시면 돼요. 막 크게 품질 차이는 안 나는데, 3.0이라는 게안 적혀 있으면은, 다소 3.0 제품보다는, 몇몇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어요. 가격이 비슷하면 3.6 규격 하는 게 맞죠. 아니, 지금 얘기해줬는 파워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브랜드면은 크게 제품 특성을 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견적액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안 되죠. 이렇게 많이 찍겠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빼고 가성비로 짰다고 치겠습니다. 자르고, 자르고, 자릅니다. 그리고, 자르고,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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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릅니다. 그럼 4070Ti를 가성비로 짰을 때이 정도라 생각해요, 저는. 7800 3D에 그러면은 280만 원 정도 나오겠죠. 다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비교적 CPU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들이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검은 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로스트아크 이런 애들은 좀 CPU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와우도 그렇고 그런 게임을 할 때는 분명히 이7800 3D가 큰 효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괜찮은 세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뭐 게임밖에 안 하는데 너무 높은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아쉽잖아요. 이러면 좀더 덥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4080을 간다고 한들 여기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가시고 여기다가 4080 누르시고 4080에 뭐 지금은 터프 눌러놓을게요. 터프 누르든 뭐 게임에 오실 누르든 누르시면 되는데 그러면 대충 330만 원, 340만 원 정도 좀 뽑힐 겁니다.
여기서 사실 4090 가더라도 파워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파워 같이 1000W 올리셔야 되고, 그럼 6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겠죠. 예. 이거 빼고 4090으로 바꿔봅시다. 4090도 뭐 가성비 모델 쓴다 그러면은 상위 등급을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성비 모델이 이 정도쯤 된다 생각합니다. 요 제품. 게임나. 이걸로 왔을 때 400만 원. 살짝 넘죠. 410만 원 정도가 아마 구매가가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13,700이나 13,900으로 뭐 이래저래 짜다 보면 파워나 보드, 쿨러 쪽에서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400 중반에서 500 견적이 짜여졌던 거 기억나시죠? 걔네들하고 프레임 차이가 없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프레임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성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4090 짜기에 400만 원에 끊기네. 자, 이렇게 여러분 짜시면은 가성비 있는 7800XE이 견적이 될까 생각합니다. 저는 X670 보드 가고 싶은데요 하신 분 있을 텐데 X670E 터프 플러스 쓰시거나 아니 뭐그 위에 거 간다 그랬자 카본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상은 솔직히 체감이 안될 거고 실제로 뭐 CPU 온도에서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고 확장성에도 많이 차이 안 나니까요. 뭐 부가적인 기능 몇 개만 더 들어가 있고 한그 정도 세이브하면 될것 같고 딱이 정도 짜면은 정말 가성비 좋은 게이밍 PC 4, 5년 잘 버틸 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견적을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뭐한 가지 더 물어보시는 분 있겠지. 7800SD에 3060Ti나 3070 쓰는 건 어때요? 혹은 뭐3080 중고사 쓰는 거 어때요? 가성비 없어요. 걔네들은 7800SD를 안 가더라도 충분히 게임 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13600K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4070Ti 이하급으로 간다 그러면 굳이 7800SD 갈 필요 없이 13600K로 혹은 KF로 짜는 게 가성비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 영상은 4070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물건 가지고 있냐고? 네, 5개나 갖고 있어요.